여기서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? 예, 제가 간간이 유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도하려고 지금 나왔거든요. 예, 저도 예, 가끔 이렇게 예, 집사람 따라서 같이 이렇게 유도장에 나와서 땀 좀 같이 흘리고 있어요. 예. 이제 준비는 끝났다. 웃음기를 지우고 마주보는 두 사람. 당신 이제 연습 많이 했지? 몸도 풀었으니까 이제 시합이야? 이제 긴 싸움이야 오늘은.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? 나이도 제가 또 그래도 조금 더 어린 것도 있고. 가족이라고 봐줄 순 없다. 진작에 펼쳐진 한판 승부. 오, 센데. 아직 살아있어, 우리 남편. 넘어뜨려? 서로의 허점을 노리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남편의 다리를 걸고 밭다리 기술을 시전하는 이우주 씨. 이우주 씨 승. 6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유도 실력을 가진 그녀. 아, 어머니 운동을 꽤 잘하시던데 그 뭐 젊으셨을 때 운동을 좀 하셨던 분인가요? 세계선수권대 은메달, 동메달 리스트고 결혼 전에는 하여튼 대단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죠. 85년도에 여군에 입대해서 87년도 상무팀에 국군체육부대 거기 가서 이제 유도를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.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, 은메달 그때 이제 화려했죠. 출중한 실력으로 국군체육부대 상무팀 대표로 국제군인 유도대회 출전해 여러 성과를 이뤘다고 한다. 어머니 그러면 당중도 끄는 게 근력운동인가요? 그건 아니고요. 갑자기 일어나 어디론가 가는 부부. 그런데 옷을 갈아입자 군살 하나 없는 늘씬한 몸매가 시선을 사로잡는다. 시원하게 뻗은 다리로 자신감 넘치는 워킹까지 선보이는 그녀. 나 어때? 아니 살 빠지니까 좋기는 하긴 한데 몸매 드러나는 옷은 별로 안 좋다니까 나. 자 얼마 이뻐? 호주 이쁘지? 범상치 않은 아우라가 마구 뿜어져 나오는데 키도 크시고 되게 늘씬하신데. 네, 제가 시니어 모델 지망생입니다. 당 중도 끊고 체중도 많이 감소됐죠. 모델을 통해서 활력도 생기고 힘이 솟아나고 살아갈 희망이 생깁니다. 당 중독을 끊어 다이어트에도 성공했다는 그녀. 과연 어떤 샘이 있었던 것일까?